걸어도 춤이야. 그냥. 이거 춤 장난 아닌데. 표정을 봐야 돼. 기가 막혀. 진짜 예술이야. 표정을 봐야 돼. 방송으로 봐야겠다. 에이! 우와! 와! 에이! 와! 그냥 막 이거를 와 반절이 아 너무 좋다. 어떻게 된 거야? 아 진짜 너무 좋아. 쌤들 너무 좋아. 아, 가지고 놀다 가지고 놀아 그냥. 아 옆에 자꾸 지호가 자기 춤 배울 거라고 막. 아 진짜. 자기도 가봐야겠대요 학원에. 그러면 일단 우리 저기 지호 씨 저기 네. 선생님들 계시니까 네. 일단 그 조금 전에 있지. 예, 요 노래. 네 느낌대로 쳐보세요. 느낌대로. 네 느낌대로. 여기 송찌. 아, 네. 여기 송찌야 송찌. 송찌. 자 드랍 더 빗. 왜냐면 지호도 그. 춤을 몇 개를 또 출 줄 알기 때문에 많이 늘었어 언니가 많이 늘었지 춤에 관심이 좀 있어요 어 리듬 탄다 리듬 탄다 스텝 범사롭지 않아요 어 이제 어깨 나온다 이제 어깨 나 5, 6, 7, 8 오 오빠, 야, 아니, 언제까지 어깨 춤을 추기할 거야? 그거 아니야? 자, 심사평을 일단 심사평 듣자. 심사평을 네 분의 쌤한테 한번 들어볼게요. 네. 네. 아, 일단은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. 네, 우리 선생님. 아, 일단은 춤이 너무 좋았던 게 첫 번, 딱 음악 시작하자마자 완부터 박자가 너무 잘 맞아. 아, 완, 완. 네, 완, 트리포. 돈 벌라고, 씨. 큰 손, 큰 손. 아니야, 끝까지. 들어봐요. 그다음에 원, 투, 쓰리, 포 해서 아 저분 그냥 초보니까 원, 투, 쓰리, 포 했나 보다 했는데 바로 엠박이 들었어. 원, 앤, 투, 쓰리, 엠박.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바로. 감사합니다. 리듬 와, 메이킹. 멘트가 장난이 아니시네. 리듬 메이킹 너무 잘 되셔서 평소에 음악 굉장히 좋아하시는. 와, 자 다음은 우리 YGX의 리더 예, 리정 씨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. 아, 네 일단은 제가 이 춤을 만들었는데. 어 일단 한번 보고 이렇게 따라 하신다는 것 자체가 와 한 통속 잘 어울려 약간 전문 용어 써줘야지 바디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데요 이런이 다 들어가서 계약하지 아, 그래. 상체와 하체가 굉장히 바디 밸런스 네, 그리고 일단 이렇게 아이솔레이션이 너무 좋은데 아이솔레이션이 너무 잘하셨는데 네. 그리고 이제 리듬감도 아, 굉장히 좋으신 것 같고 아, 자 그러나 이때 이제 다 춤을 잘 추시는 분들이지만 또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렇죠 아이키는 해놓는다 쇼폼에 또 굉장히 또 네. 예, 강점이 있는 또 아이키가 있기 때문에 아이키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요거? 그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의 춤살이 되게 비슷해요 누구요? 좋아하는 분의 춤살이 되게 비슷해요 누구요? 우리 엄마 와 솔직하시네 그때가 우리 엄마 같은 아 좋다